자, 청룡이 선생님이 쓰기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오케이. 그러면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Is sunny and you? 읽어보세요. Is sunny. It is sunny는 무슨 뜻이에요? 화창하다. 화창하다겠죠. I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s it sunny? 오케이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드네요. 네. 날씨를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It에 대해서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요. It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선생님이 8번까지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밤 때린다 했습니다. It은 그것. 그것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아무것. 아무 뜻. 아무 뜻 없을 때도 있다 했습니다. 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을 때요. 아무 뜻 없을 때인데요. 어떨 때 아무 뜻 없는 it이 사용되냐면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몇 시다 이런 얘기할 때. 오케이. 몇 시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뭐였더라? What? 읽어보세요. 타임이잖아요, 타임.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무슨 시간이니, 몇 시니 라고 묻는 거고요. 뭐 지금은 4시 7분이니까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간 묻는 표현 뭐였는데? What time is it? 했더니 대답이 It's 7. 네, 이것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날씨를 표현하거나 시간이 몇 시다라는 거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이 없는 it이 사용된다. 아. 자, 물어봤으니까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No, it isn't. It's cloudy. Okay, no, it isn't. Cloudy. It isn't cloudy. It's cloudy. 그래요? 어? It isn't cloudy. Sunny. 앞에서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Is it sunny? Is it sunny?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 아닙니까? 네. 그러면 no. No부터 읽어주세요. 생략된 말 넣어서. No. No. It is not. 생략된 말. Not you. 뭐? Not you. 아, sunny. 이게 생략된 말입니까? 이건 줄여 쓴 거지. 아. 네, 읽어보세요. No,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it sunny? 했더니. No, it isn't sunny. It's cloudy. 오케이, sunny의 뜻은? 화창한. Cloudy의 뜻은 흐린.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날씨? 흐린 날씨. 오케이. 화창한 무슨 시야? 화창한 어떤 시? 오케이.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다, 어떻지 않다, 어떻니? 여기는요. Is it? It isn't. Yes가 문제인데. Is it sun? Rainy? Is it raining? Is it raining? Okay. 자, raining은 원래 모습이 뭐예요? Rain. Rain의 뜻은 비가 온다. 비 오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비 오는 네? 비 오는 비 또는 비 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인은 단어할 때 분명히 봤을 거고요. 네. 오케이. 비 오다 라는 뜻일 때 무슨 시? 비 오다는 하다 시요. 비 라는 뜻일 땐 비 이름 시? 이름 시죠. 무엇 비. 자, 그럼 하다시는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고요?
이상 모든 하다시 ing를 붙이면 붙이는 이유는 뜻을 바꾸고 뜻이 바뀌니까 시도 바뀌기 때문이죠. raining은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비오는 중인. 그렇죠. 흐린. 중인. 네? 하고 또 뭐? 흐린. 흐린? 흐린 아니에요? 아하. 아 클라우디였지 저거. 비오는 중인 하고 또 뭐? 비오는 것. 네, 하다시 비오다에다 ing 붙이면 비오는 비오는 것 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네. 비오는 중인이면 시가 바뀌었다 뜻이 바뀌었으니까 시도 바뀌었다 했고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요? 어떤 날씨? 비오는 날씨.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 뜻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시가 이름 시.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좋아한다? 비오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시로 뜻이 바뀌니까 시도 바뀌겠네요. 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볼까요? It is raining. It is raining이지. It is raining입니까? 아하. It is raining의 뜻은? 비 오는 중이다. 네. 비 오는 중이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I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고 바꿨어요. 그래서 무엇은 묻는 느낌이 난다? Is it? 묻는 느낌이 들죠. 네. 날씨를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다. Yes, it is. Yes, it is. 아, put on your 여기서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Rainy. Put on의 뜻은? Put on. 입다, 쓰다, 신다. 몸에 착용하다라는 뜻이다. 입다. You는 뭐고, your는 뭐예요? You는 너. 너희들. 너희의. Your는? 너희의. 너의. 소유의 표시다, 소유. 네. 그러니까 레인코트는 무슨 시예요? 레인코트요? 네. 레인코트 이름 시? 이름 시죠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중에서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그랬더니 Yes, it is it I put on your hand hand I hand hat hat yes it is put on your hat yes부터 다시 생략된 말 넣어서 cold yes부터 읽으라 했습니다. Yes it is cold. 오케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은 cold의 뜻은요 춥다요. 춥다요? 그럼 무슨 춥다 시야? 아니었어요? 하다시요. 하다시야? 어? 그래? 그러면 it is cold의 뜻은 비동사의 아 추운이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요. 이다 하고 있다. 그러면 it is cold는 그것은 춥다 이다 이러면 춥다 이다 이럽니까? 춥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추운이요. 춥다 추운이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날씨? 추운 날씨. 오케이. 지금은 추운 날씨랑 정반대네요.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참 제발 Yeah, no, it isn't. It's cloudy. 뭔가 느낌 안 좋은데요? 많이 틀렸어요? 또 이제 raining 뭔가 느낌이 안 드는데 이거 put on your raincoat
Is it cold? Yes, it is. 풀어있네요. 제발. Cold, cloudy, wet, raining, good, cold, sunny, snowing. 맞아줘. Raincoat, muffler. 오케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하나 틀린 거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